의심 그런가는 그리고 놀다가 재밌게 잘 놀다가 이제 100살쯤 돼서 가셨다고. 어, 100살 너는 죽을 100살이야 또. 근데 왜 껍데기까지 막 치래? 에? 아니, 아니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손 대지 마세요. 아. 잘 됐어. 복실아, 나 할머니 얼굴 한번 봐봐 가서. 복실, 자 할머니한테 가봐. 내가 진짜 더러우네. 일부러 저렇게 하는 냄새 난대. 오늘 안 좋은 것 같아서. 소리 없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드릴게. 보여드릴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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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울도 고개 돌려 보세요. 안 할까요? 아니, 아니, 손 쳐봐봐요. 예쁘게 보여드릴게요. 안 할까요? 안 할까요? 여기 손 쳐봐봐요. 손 좋아하죠. 소녀 같으시다. 네? 내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봐봐요, 이렇게. 이렇게 해놓으려고 염색해준다고 그랬지? 피피머리, 피피머리. 머리 쫙 올라가서 피피머리. 결과는 야, 잘 된 것 같은데요. 아이고 참네. 이거 오늘 고역이네, 고역. 옷 다 젖고. 어, 잘 됐어요. 야. 다 들었다. 예, 예. 어우, 하나 뽑아서 보여 드릴까요? 아니, 또 왜 뽑? 아니, 뽑아서 이렇게 팥뿌리가 희게 된 끊게 된 걸 보여야지. 아, 괜찮아. 안 봐도 돼. 요 앞에서 이렇게 보면 돼. 뭐 아니, 뒤가 잘 됐다니까요. 야, 정말. 아니, 뭐 해 먹고 살다 그랬다고? 이거 처음에는 오이 소백이 장사하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, 그다음에 만두 장사도 좀 해볼까 그러다가 송편은 안, 송편은 안 되겠고 염색은 어. 아 정말 잘 됐어. 진짜 잘 됐다. 그러니까 이제 미장원 가서 염색 바... 아 그냥 제가 와서 해드릴게요. 어? 제가 와서 해드릴게. 계속 해준다고? 예, 예, 예. 아니 이 정도면 뭐 훌륭해. 정말 좋네요. 사랑은 잘해줘. 머리 이뻐졌죠? 아 몰라. 뭘 몰라요? 해줬는데. 몰라 몰라. 귀여우셔. 치웠어요 그거? 치웠지. 응. 여기다 싸놨지. 그 싸놓으면 어떡해요? 그럼 싸놓으면 뭐 어쩌라고? 먹으라고? 에? 아니 싸놓으면 싸놨지 어쩌라고? 저기다 버려야지. 에이 참네. 어디다 버렸는지 알긴 알고. 아니 다 알지 내가. 내일 아침 먹을 거나 준비 좀 하고 이제 자야죠.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뭐, 뭘 하는데? 예, 멸치볶음. 아, 근데 그게... 아니, 그걸 또 왜 발라요? 멸치를 다 넣는다는데. 아니, 점점 이렇게... 아... 자. 약 발라야 돼. 아니, 무슨 약을 발라요? 멸치 다 넣고 난 다음에 이제... 나 손 씻고 와요, 가서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일 안 하려고 그냥 꽤만 자꾸 부리고 계세요, 그렇게. 아유, 내 손에 냄새 다 난다.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, 모든 게 다. 아유, 손 깨끗이 닦고 일로 오세요. 내일 아침에 멸치 볶을 거야. 멸치가 작다. 아우, 진짜 조그맣다. 아, 요건 내가 먹을 멸치니까 깨끗이 다듬을 테니까요. 장모님은 먹는 대충. 거는 뭐고, 이거는 안 먹고. 이건 국멸치니까 내장만 대충 빼면 되고요. 요거는 저기 하려고, 볶아 먹으려고. 자네는 그것만 볶아? 요거는 고추 넣고 요거 볶아 먹으면 되죠. 고추가 맵더라고. 그러니까 그 맛을 먹는 거지 뭐. 똥은 다 뺐어요? 이 똥을 다 빼려니까 이 똥을. 아 뺐지 여기. 아 이거 안 뺐잖아. 이거 따라져 나왔잖아. 아 이거 또 있잖아 이만큼. 대충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일 버렸는데 일을 버렸으면 싹해야지. 이것도 봐요 또 대충 해놨다. 아 장모님 큰일 났네 정말 이봐. 이것도 봐 얼렁뚱땅 대충. 아유. 그러니까 아까 된장이 맛이 있는데 이게 막 이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똥이. 천천히 좀 해서 여기 안에 싹 좀 다. 아이 참. 아, 그래 알았다. 그래 알았다. 무슨 꽁지 같아 꽁지. 아, 그렇게 따가지고 이거 언제 따냐. 네? 금방 따죠 이거. 이거 전 다 했는데 뭐. 참 장모 괴롭히는 데는 뭐. 아니 장모를 괴롭힌 게 아니라 제가 가고 나서 장모님 이걸로 해서 반찬에서 밥 드시면 되잖아요. 저 어머니 진짜 귀찮아. 야 11시 반까지 하시는 주무셔야 되는 거야. 어머 어떡해. 주무시고. 이거 그만 닦아. 네, 요거만 까고 나머지 저기도 담아놔요. 아니 지금 추우니까 저 뒷문 열어놓고. 열어놓고 아예 말리세요 그러면. 응. 닫지 말고. 엊그저께 무서워서 막 잠궜는데 오늘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. 응 열어놓고. 열어놔야지.
저는 이제 이분을 깔고 잘 준비하겠습니다.